읽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윤상원 원장님과 함께 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윤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안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황반 변성이 주제입니다. 이제 황반 변성은 말 그대로 황반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네.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100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황반 변성에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황반 변성이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사실 병명만 딱 들어서는 좀 낯선 느낌이 들거든요. 황반 변성 어떤 병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료를 보시면 우리 눈을 카메라로 비유했을 때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 그리고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망막 중에 중심에 황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0.5mm 정도 되는 작고 아주 진한 노란색 병변이 반점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 눈에도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노화 현상 중 하나가 망막 뒷부분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인데 황반부에 노폐물이 쌓이게 생기게 되면 산소의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눈 속에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 혈관은 매우 약해서 쉽게 터지고 이 황반부에 출혈이 생기면 중심부 시력과 시야가 정말 다 이상이 생기는 병이 생기는데 이를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황반의 기능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눈에서 황반은 어떤 기능을 맡고 있는 건가요? 옛날에 돋보기 갖고 한 번씩은 장난을 해보셨죠. 빛이 한번 모으는 것. 아, 네. 태우는 것. 거, 종이 네. 그러면 황반은 사물에 초점이 맺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시력을 결정하고 또한 밝은 빛과 색 형태를 구분하는 원뿔 모양 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600만 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력 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이 황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황반 변성이 진행 상태에 따라 좀 나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네. 그 초기 단계 자료 보시면 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건성 황반 변성, 그다음에 습식 황반 변성이라고 나누게 됩니다. 이제 건성 황반 변성은 대부분 이제 무증상으로 시력이 정상이지만 습성 황반 변성은 진행할 경우 시력이 급격히 감소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병이고 대부분은 이 실습식을 실명하는 황반 변성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사실 그냥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눈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황반 변성 초기에는 이제 환자 스스로 뚜렷한 증상을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날씨 자체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시력이 좀 떨어지고 컨디션이 좋으면 시력이 다시 회복되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진행하면 뭐 부엌이나 욕실에 타일 같은 것이 막 굽어 보이게 되고 변형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보다 이제 더 진행하면 사물의 중심이 까맣게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제 글자의 공백들 글자를 보는데 가운데가 안 보이십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뭔가 이상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특히 황반 변성이 한눈에 이제 먼저 진행할 경우에는 가끔 이제 반대쪽 눈이 멀쩡하시다 보니까 이상 소견을 못 느낄 수 있으므로 한 번씩은 눈을 가려보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안과를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들이 좀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거,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이제 한쪽 눈 가리는 그 정도 방법이 될까요? 자, 우선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둑판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암슬러 격자라는 바둑판 모양의 자가 검진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군요. 인터넷에도 있고 쉽게 안과 같은 데 가면 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밝은 조명 아래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해서 시력이 잘 나오도록 하신 상태에서 한쪽 눈을 가리고 30cm 정도의 암슬러 격자를 딱 보시면 둥근 점에 시선을 고정시키신 다음에 선들이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확인을 했더니 선이 물결치듯이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거나 중심에 둥근 점이 잘 보이지 않거나 선의 중간이 끊어져 보인다면 황반 변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황반 변성 말고도 많은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검사기 때문에 집에서 해보시는 자가 진단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암슬러 격자 이거 인터넷에 좀 찾아보셔서 자가 테스트 해보시면 화면 보고 하셔도 됩니다. 아, 예. 화면 보고 하셔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자가 진단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황반 변성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황반 변성
변성은 외관적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아. 눈 안에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환자 본인이 시력 저하 등을 호소하시는 때 혹은 망막 검사를 시행해서 진단할 수 있고,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시력 저하 혹은 상이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이제 실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지는 질환이거든요. 황반변성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노화로 인한 모세혈관 장애가 원인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겨서 그 혈관이 터지지 않았을 때는 건식, 터지면 습식성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혹시 이 황반변성이 다른 안질환, 다른 질환과 뭐 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할까요? 예, 황반변성은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뭐 고지방, 고열량으로 많이 식습관을 가지신다든지, 그리고 가장 큰 거 흡연, 그 다음에 스트레스, 뭐 고혈압, 지방, 뭐 비만, 고지혈증, 뭐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들도 연관이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황반변성이 뭐 가족력, 그 다음에 고도근시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흡연,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이 강력한 유전 요인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궁금한 게 근시, 난시, 이런 시력 이상이 황반변성의 어떤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고도근시의 경우 황반 발생 비용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시가 이제 심해지면 안구가 커지면서 앞뒤로 늘어나는데, 그 고무 풍선을 불면 이제 그 빵빵해지면은 얇아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얇아지거든요.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고도근시라고 부릅니다. 고도근시. 그러면 고도근시는 이제 안 우리가 안경 도수로 칠 때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을 말하는데요. 이 안구가 지나치게 커지면 뒤에 있는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 너무 얇아지게 되고 막이 찢어진 틈으로 안구 안쪽에 있는 얇고 투명한 신경 조직이 황반을 손상시켜서 안구에도, 그러니까 고도근시에도 황반변성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황반변성은 이렇게 근시로 인한 황반변성도 있을 거고, 그리고 노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황반변성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는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선 이제 근시성 황반변성 역시 이제 연령 관련으로 이제 황반변성하고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이제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점점 시야가 흐려지고 가까운 거리 글자가 잘 안 보이고 그림이 흔들려 보이고 뭐 글자가 굽어 보이고 수축하고 그런 것들이 뭉쳐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증상 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네. 자, 근데 통계를 보면 특히 40대 이상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습성 황반변성 원인으로 아까 세 가지, 나이, 가족력, 흡연이지 않습니까? 흡연. 이제 대한민국 남성이 여성보다 흡연율도 좀 높고, 그다음에 고혈압, 뭐 뇌졸중, 사망률 이런 것들이 전신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게 남성들이 좀 더 많은 원인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황반변성 굉장히 좀 무서운 병으로 알고들 있거든요. 그 이유는 실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네, 이제 3대 실명 질환이 이제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탓에 이제 노화 현상 등으로 여겨져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황반변성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이제 실명 원인 1위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대 실명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오늘 얘기한 황반변성, 그리고 녹내장, 요 세 가지인 거죠. 자, 이게 실제로 근데 실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지 이게 궁금해요. 우선 자료를 보시면 이제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실명 원인 1위 질환입니다.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중에 17% 정도가 당뇨 망막증이 발생합니다. 또 형반변성의 경우에는 유병률은 5% 정도인데, 환자가 이제 몇 퍼센트에서 실명으로 이어지는지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에서 그 실명 원인 1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실명 원인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고, 녹내장의 경우에는 이제 통계에 따르면 이제 발병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한 25% 정도에서 실명할 확률이 있고, 양쪽 눈 실명할 확률은 한 5% 정도로 저희가 나타났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 환자 수도 역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65세 이상 인구 한 500만 명 정도에서 5% 정도, 한 25만 명 정도가
황반변성을 앓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고요. 네. 뭐 식생활 자체도 약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서구화되는 것들도 있고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급속히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황반변성 환자 수가 한 17만 명 정도로 근데 5년 전에 한 2013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1.7배 정도 늘어나고 있으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황반변성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 중요할 텐데요. 우선 진단법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과 가면 이거 어떻게 진단을 내리나요? 기본적인 이제 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시력도 검사하고 아까 산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안저 검사를 하고 망막 단층 촬영 같은 걸 통해서 황반의 이제 상태 및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안구 단층 촬영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뭐 눈 속 혈관 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맥내로 이제 주사에 그 조영제를 집어넣고 이제 시행을 하는 혈관 안저 촬영 조영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인도사이안인 그린을 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혈관 안저 촬영 등으로 이제 황반변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수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정확한 네.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치료가 필요하겠죠. 황반변성은 수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이 있는데요. 이제 건성 황반변성은 증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서 황반변성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은 좀 차단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금주도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혈압 조절이나 콜레스테롤 관리도 필수적이고요. 음식으로 루테인 같은 것들을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습성인데요. 이제 습성 황반변성은 눈 속에 이제 주사를 맞는 항체 주사. 우리가 흔히 안내 주사라고 부르는 안내 주사가 있습니다. 눈 안내 주사를 맞아요? 네네네. 조금 저도 볼 때 무섭습니다. 그래서 네. 안구내 주사 치료는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받게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치료로 끝난다고 보시지 말고 상태를 보고 평생 동안 천천히 이루어지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네네네. 뭐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저로 이제 약간 과거의 기법이긴 한데요. 광역함 요법도 있고 레이저 치료도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엔 대부분 이제 안구내 주사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부분도 환자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어요. 네네.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3회 정도 뭐 맞고 나셨더니 신생혈관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안 받으시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꾸준히 확인해야지만. 그렇지만 이제 주사 치료로 신생혈관이 없어졌다고 해도 다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주사 치료는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을 없애고 시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기적인 전문의의 관리가 필요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치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같은 거는 없을까요? 눈을 이루는 이제 여러 구조 중에 이제 그 눈의 70%의 혈액을 담당하는 맥락막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네네. 그 맥락막에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길 경우에 뭐 색소상피박리라든지 망막박리 출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관리는 좀 안내주사 뒤에 관리는 좀 필요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아까 안내주사 치료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치료 후에 특별히 좀 관리할 부분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이제 항체주사 치료 혹은 안내주사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당일 눈으로 물이 들어가서 감염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안이나 머리 감기는 좀 피해하셔야 되고요. 당일? 이제 모가레는 당연히 이제 세안이 가능하십니다. 네네. 그리고 주사 후에 이제 감염이나 염증 발생 예방을 위해서 이제 항생제 안약도 점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구용 먹는 약도 좀 드시고 그다음에 뭐 염증 안압 출혈 같은 거 상태 확인을 위해서 치료 후에도 그 다음 날에도 방문해 주시고 일주일 정도도 방문해 주시고 병원에 조금 주기적으로 가서 염증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관리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황반변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볼까요? 황반변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루테인을 복용해야 한다. 아까 루테인 얘기는 그렇죠. 하셨거든요. 예. 눈 건강하면 루테인. 네, 맞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정답은?
아, 엑스인가요? 네. 자, 우선 이제 루테인을 요즘 애들 많이들 드시고 계신데요. 네네. 루테인은 이제 만병통치약이 아닐 뿐더러 일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식약처에서는 이제 루테인을 일 최대로 섭취하는 권장량을 한 20mg 정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루테인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되려 부작용 같은 걸 뭐 케로틴 축적증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베타카로틴 등의 그 카르티노이드 성분을 장기간 고용량 복용할 경우에는 이제 폐암 발병 확률이 약간 높아질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네. 이제 중기 이상의 이제 황반 변성이 없는 사람들이 예방적인 루테인 복용보다는 뭐 금연이나 자외선 차단, 뭐 생활 패턴 변형, 식습관 개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위험 인자 개선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 또 보겠습니다. TV와 스마트폰을 적게 보는 것이 황반변성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눈 건강을 지킬 때 꼭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맞습니다. 황반변성에도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당연히 오겠죠. 예. 단순히 이제 많이 보는 행위 자체가 눈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는 아닌데요. 아. 이제 보는 과정에서 이제 자외선 혹은 뭐 단파장, 광선 같은 것이 많이 노출이 된다면 이것이 황반 부위에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황반 변성을 진단한 환자들은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안경이나 아니면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자외선을 조심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황반 변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생활 속에서 황반 변성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있으면 전해주시죠. 황반 변성의 위험 요인은 아까도 이제 우리 다 들으셨지만 흡연입니다. 그래서 흡연이 가장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50세 이후의 성인은 정기적으로 망막 검사를 시행해서 초기 단계의 황반 변성을 발견할 경우에 실명을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눈은 다른 신체 기관과 달리 한번 손상이 되면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명까지 이어지기 전에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질환이 진행되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윤상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